아담의 사랑 프로젝트 바이 알고 비브로부터 제안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면역이 떨어지는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에이즈라고 부릅니다. 하고 있는 치료제가 없어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병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이제는 당뇨병이나 이런 것처럼 만성질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결핵이나 곰팡이들에 의한 부위 감염들이 주 사망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일반인들하고 비슷하게 암이나 이런 부순환기 질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거의 수명도 일반인에 근접해 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제 삶을 잘 행복하게 살고 삶의 질을 높이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런 질환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고 얼마나 이제 만약에 치료를 하게 되면 얼마나 병원을 잘 다니는가 꾸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또는 얼마나 이제 만성병이나 이런 것들을 잘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질환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